우리가 사는 삶은 참 막막하고 쉽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것.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? 막연한 불안, 두려움, 걱정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. 하지만 내가 그렇게 괜찮나, 내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대려 우리를 나아지게 만드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됩니다. 그게 나쁜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삶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부지런히 살아야죠.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죠.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길은 열린다라는 거.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건 뭐 제한적이겠죠.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,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다,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뭐 전략 실주하는 건 사실 좀 비춥니다. 그리고 그것보다 내가 1등은 힘들어도 10등은 하겠다, 5등은 하겠다, 3등은 하겠다, 현실적인 이제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도장깨기 하듯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사는 게 좀 많이 막막하고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다라는 걸 인정해야죠. 받아들여야죠. 그러면서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따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. 살아가는 게 쉽다, 만만하다, 편하고 좋다 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 못 사는 사람 없고 다 잘 살고 다 이루어야죠.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. 때로는 힘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더 많더라는 거. 그게 왜겠냐라는 겁니다. 누구에게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보장되는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굶고 힘들고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.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속을 까보면 시궁창이고 엉망인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면서 더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남 단단히 먹고 지내야겠다라는 겁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. 쉽고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코코 다칠 수 있으니까 2024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? 마음 굳게 먹고 더 나은 자세로 더 열심히 살 각오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움직일 때,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, 그럴 때 뭐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다라는 겁니다. 부지런히, 탕실하게, 착실하게,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야죠. 그게 가장 현명한 모습이고 가장 괜찮으실 거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마음 먹고 가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냥 되는 거 없다. 사는 거 다 힘들다. 그래서 더욱더 내가 남들하고 다른 좀 더 특별한, 좀 더 우월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. 부지런히 가보자고요. 그냥 되는 게 있을까? 그냥 되는 거 없죠. 과연 될까?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?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? 난 힘든데, 어려운데, 너무 막막한데, 앞이 안 보이는데 라고 아마 계속 얘기할 겁니다. 그러겠죠. 그럴 겁니다. 그런 두려움, 염려와 공포가 대립되는 한 우리의 삶은 더 꺾이지 않고 더 앞으로 가고 더 강해지고 더 잘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렇게 맘먹자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.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좀 더 강해지자, 좀 더 단단하게 살아내보자, 그런 각오로 움직이자,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큰 보상을 해주는 거 없다,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얻어지는 거 없더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 단단히 먹어야죠. 더 애써야죠. 더 조심해야죠.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뭐가 돼도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.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,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, 그걸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. 참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.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도 좀 빡빡해질 수 있다라는 거, 힘겨울 거다라는 거 인정해야죠.
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뭘 할지도 또 공유해야죠. 생각해야죠. 고민해야죠. 뭐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걸음 두 걸음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그래 보죠. 그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쉽지 않더라는 거, 막막하다라는 거. 그렇지만 또 그런 와중에 또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 갑니다.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루어지더라는 거.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 가는 거죠. 그지런히 가봐야죠.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가다 보면 길은 또 열린다라는 거. 누가 뭐라고 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. 받아들이죠. 인정하죠.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이뤄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뤄내고 만들어내고 갖춰가다 보면 또 길은 열린다라는 거. 우리가 막연하게 내다보는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것 같고 암담하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와중에도 길은 열린다라는 거. 정말 정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억울할 수 있다.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자.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주도해가는 거고 또 만들어내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애쓰고 다짐하고 좀 더 노력하면 하다가 안 되면 또 하고 또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 또 전진 하다 보면 원하는 걸 갖출 수 있다라는 거. 100%는 아니다. 세상 그 어디에도 100%는 없다. 가능성을 높이는 거야. 한 1%씩만 높여도 된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간 삶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애쓰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부지런히 애써야죠. 가보자고.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지만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그냥 허사가 되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다듬어 나가고 하나씩 둘씩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릴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잊지 않고 가보자고.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네 삶은 소중한 겁니다.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면 되겠습니다. 더디어도 괜찮다. 속도가 느려도 된다. 가다 보면 나에게로 향하는 길은 열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자고.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24년에도 잘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며 가보자고. 감사합니다.